진짜 진심으로 모은 이 괄사들을 어떤 괄사가 누가 제일 좋았나. 이거 너무 사기 아닌가요? 얼굴형에 올렸을 때는 얘가 자극이 조금 더 세게 온다라는 거. 요거 하나쯤 있으면 진짜 휘뚜루마뚜루 팔뚝살 빼거나 허벅지, 종아리, 승모근 지금부터 집중. 너무 시원해요. 정말 활용도감입니다. 정말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긴 애들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귀차니즘이신 분들한테는 정말 편리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얼굴형 관리? 제가 최근에 받았었던 시술 영상들 올렸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 영상 마지막 뒷부분에서 요즘에는 집에서 홈케어로 뭐 디바이스나 괄사로 얼굴형 관리, 뭐 리프팅 관리, 림프절 관리를 한다라고 제가 살짝 스포도 해보고 막 꿀팁도 알려드렸는데요. 아 제가 또 한두 개 모으다 보니까 진짜 진심으로 모은 이 괄사들을 자자자 오늘 다 같이 리뷰도 해보면서 어떤 괄사가 누가 제일 좋았나 베스트 아랑픽 제품도 꼽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요즘 정말 핫하고 이타다 집에 없으면 안 된다 누구나 하나쯤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괄사 지금부터 저랑 같이 비교 리뷰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괄사를 선택할 때 어떤 걸 봐야 하는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괄사의 소재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괄사가 어떤 소재인지, 유기 소재인지, 유리인지, 이게 플라스틱 소재인지 소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소재랑도 굉장히 비슷한 연관이 있는데 이게 힘을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만 내가 힘을 물리적으로 주지 않고서도 괄사의 무게 자체만으로도 물리적 힘이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무게가 정말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게 모양 쉐입을 잘 봐야 돼요. 이 사실 모양 쉐입에 따라서 내가 페이스라인에 쓰냐 아니면 승모근에 쓰냐 팔뚝에 쓰냐 바디에 쓰냐 종아리에 쓰냐 정말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양 쉐입도 정말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격 비교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쓰는 용도에 맞는지 뭔가 두께나 이런 디테일함도 저는 정말 열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함까지도 오늘 하나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일단 필리밀리에서도 V-페이스 괄사가 출시를 했어요. 제가 필리밀리 제품들은 은근히 꿀템이 많아가지고 올영에 갈 때마다 자주 구매를 하는데요. 일단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요.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괄사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제 나는 처음으로 괄사를 좀 구매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요 필리밀리 제품을 추천을 해요. 추천하는 이유는요. 만 원도 안 해요. 이게 정가가 8,500원인데 할인가로 구매를 하면요. 한 7,000원대 초반으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가격 대비 정말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게 처음 소개하는 제품인데 뒤에 끝까지 소개한 제품들이랑 다 비교를 해봐도요. 이게 가장 저렴해요. 진짜 이제 하다못해 괄사가 만 원대도 안 하다니 이거 너무 사기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저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소재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요. 소재는요. 이거는 유리예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얘기를 해보자면 어느 정도 약간 무게감이 느껴진다라는 거 저는 7,000원이라고 해서 너무 플라스틱 소재가 아닐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약간의 유리 소재다 보니까 무게감은 살짝 느껴져요. 이게 V-페이스 라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요. 굴곡이 완만한 면으로는 얼굴의 페이스 라인을 관리를 해주고 굴곡이 조금 커브 가 심한 부분은 턱선 라인을 관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심한 커브 라인으로는 이마나 그리고 바디, 데콜테, 그다음에 승모근 튀어 올라온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얼굴 페이스랑 요 승모근 라인까지 쓰기에는 좋지만 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너무 컴팩트해. 그래서 저는 바디용으로 쓰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디용으로는 조금 비적합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모근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팔뚝이나 아니면 팔뚝 아래쪽을 밀어준다던가 종아리를 쓸어준다거나 하기에는 요게 용도로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딱 페이스나 상체 라인 집중적으로 쪼지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요 끝부분으로는 좀 세심하게 지압이 가능하거든요. 쇄골 라인에 림프절을 자극시켜주기에는 나쁘진 않지만 이게 또 유리 소재에 무게감이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자극이 그닥 세게 오지는 않아요. 저도 이미 괄사를 여러 개 갖고 있다 보니까 요거는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손이 그렇게 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앞에 소개를 했었던 필리밀리랑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의 바이오 힐보 제품도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정가는 2만 원인데요. 제가 올영에서 오늘 드림으로 구매를 했을 때는 14,14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 대비 나쁘지 않아요. 앞에 소개를 했었던 필리밀리랑 비슷한 디자인이다 보니까 얘 또한 페이스용이나 데콜테 라인으로는 적합한데요. 필리밀리랑 차이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필리밀리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느껴져요. 7,000원 주고 필리밀리 살래? 아니면 한 4,5,000원 주고 바이오 힐보 살래? 라고 하면 저는 4,5,000원 더 주고 바이오 힐보 살래요. 왜냐면 이게 무게감에서 느껴지는 이 그립감이 다르거든요. 괄사는 아무래도 내 몸이나 페이스라인 그리고 데콜테 라인에다가 어느 정도의 지압이나 압력을 줘가지고 붓기나 리프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무게감이 있어야지 내가 상대적으로 힘, 압력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는 걸 더 선호하는데요. 요거는 무게감이 아주 적당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필리밀리랑 비교한다면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힐보를 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얘도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필리밀리랑 비교를 했을 때 홈의 굴곡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굴형에 올렸을 때는 얘가 자극이 조금 더 세게 온다라는 거. 이거 좀 자극적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굴곡의 면은 조금 조심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 외에 전체적인 쉐입 라인은 아주 만족스러워가지고 저는 이거 괜찮았어요. 그리고 은근히 이 디테일한 부분 있잖아요. 이 끈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문고리에 걸어두거나 아니면 화장대에다가 걸어두기에도 아주 적합해가지고 이런 세심한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저는 필리밀리 살래? 바이오 힐보 살래? 라고 하면 저는 바이오 힐보요. 바이오 힐보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요거는 제 영상에서도 몇 번씩이나 등장을 했었던 얘도 바이오 힐보네요. 바이오 힐보의 괄사인데요. 요게 아마 바이오 힐보 괄사 중에서는 원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예전에 출시가 됐어요. 저는 예전에 바이오 힐보의 그 리프팅 크림을 구매했을 때 올영 그 특가 세일로 같이 구매를 했었고요. 요거를 제가 최근에 올영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냥 단독으로 구매를 하면 25,000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쪽에는 부드럽게 롤러가 하나 돌아가요. 이 롤러로는 눈에 있는 붓기를 빼주거나 아니면 관자놀이에 있는 붓기를 빼주기에 괜찮아요. 이렇게 페이스 라인을 통해가지고 목의 라인을 따라서 쇄골 라인을 지나가지고 이 겨드랑이로 독소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꾹꾹꾹꾹 눈부터 돌려주면서 관자놀이 지나서 림프절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게 롤러가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서 관리해주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관자놀이 이렇게 돌려주기 너무 좋아서 저는 은근히 손이 자주 가요. 그리고 아침에 눈 부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눈 붓기 빼기가 진짜 힘든데 그럴 때 이 롤러로 쓱쓱쓱쓱 돌려주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진짜 괜찮다. 그리고 페이스 라인으로 쓰기에도 아주 적합한 쉐입 라인까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쉐입 라인 써도 되고요. 이렇게 완만한 곳으로는 목선 라인 관리하기도 괜찮고 또 하나 동그란 롤러로는 데콜테 라인이랑 승모근 라인도 꾹꾹꾹 관리해주기도 괜찮아서 요거 하나쯤 있으면 진짜 휘뚜루마뚜루 그냥 정말 손 들고서 쓱쓱쓱쓱쓱 롤러 움직여주기 좋아가지고 요거 하나 구매해보시면 진짜 알짜배기로 잘 쓸 수 있습니다. 요런 애들이 은근 알짜배기예요. 그리고 얘도 이게 무게감이 은근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을 많이 주지도 않아도 된다라는 거? 제가 앞에 소개했었던 필리밀리랑 바이오 힐보 두 가지 제품은 조금 페이스라인이나 상체 위주 그리고 데콜테 라인으로 조금 특화가 돼 있었던 제품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제품은 약간 바디용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팔뚝살 빼거나 이렇게 늘어지는 팔뚝 라인 있잖아요. 그런 거 관리하고 싶은 분들 허벅지, 종아리, 승모근 이런 바디 전문으로 케어를 하고 싶다. 나는 그런 괄사를 찾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지금부터 집중 완전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몇 가지 있어요. 페이스 팩토리입니다. 요거는 정가 39,000원이고 올영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 1등 괄사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저는 처음에 이 디자인만 보고서는 야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아니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어? 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막상 써보니까요 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은근히 알짜배기예요.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앞에 바로 소개했었던 바이오 힐보랑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바이오 힐보가 조금 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얘는 들었을 때 많이 무겁지 않아서 아 이게 바디용으로 과연 괜찮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튀어나온 돌기 부분으로는 뒤쪽을 자극시켜주기에 정말 괜찮습니다. 너무 시원해요. 돌기 부분으로는 두피라인 자극시켜주기에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아, 두피가 진짜 오, 쫙쫙 조여지는 느낌? 근육이 쫙 풀리는 느낌이라서 두피 쪽 자극시켜주기에도 정말 괜찮고요. 또 이런 튀어나온 돌기 있잖아요. 이런 부분으로는 승모근 튀어나온데 이런데 눌러주기 너무 좋아요. 하나하나 다 쓰기에 좋다. 팔뚝 라인으로도 적합한 게 오돌도돌 튀어나온 돌기 부분으로요. 쓱쓱쓱쓱 문질러주면 안쪽에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쓱쓱 문질러주면 되니까 너무 편리해요. 그래서 바디용으로는 이거 정말 괜찮거든요. 제가 써보고 진짜 괜찮아가지고 아 이건 좀 물건이구나. 39,000원의 값을 하는구나 라고 제대로 느꼈습니다. 그럼 단점은 뭐냐? 멀티용이나 페이스용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상세 페이지는 써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요, 페이스용으로는요, 쓰지 않아요. 바디용으로는 쓰는데, 페이스용으로는 조금 적합하지 않는 디자인과 쉐입 모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페이스용으로는 조금 더 섬세한 친구들을 써주고, 바디용으로는 아주 적합하다라는 거. 이제 뭔가 엄마한테 선물해주거나,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한 셀프 선물로도 너무 괜찮은 친구라서, 요거는 한 번쯤 사보세요. 정말 활용도 깝입니다. 노땀의 방자유기 미니스푼 괄사 마사지기입니다. 정가는 39,000원이에요. 이거는 페이스팩토리랑 비슷하기도 하면서 완전 결이 다르기도 하니까 같이 비교도 해보고 단독으로도 설명을 해볼게요. 이건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그 영상에서 댓글이 달린 것 중에 뭐 우리 엄마가 노땀 잘 쓰는데 언니도 잘 쓰네요 라는 댓글도 있었고 땀 누가 잘 쓰는데 하면서 노땀 얘기가 몇 개 있더라고요. 이 노땀은 원래 그 그릇이에요. 그릇에서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괄사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장점은 우선 손잡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정감이 듭니다. 앞에 소개를 했었던 다른 괄사들은 손잡이 부분이 없어서 사실 이렇게 그립감이나 이렇게 손으로 딱 잡았을 때 야 이거다 싶은 이런 느낌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꾹꾹꾹꾹 눌러주거나 아니면 잡고 문질러주거나 하는데 확실히 이 노땀의 이 스푼은 딱 그립감이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손잡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잡고 문질러주면 돼요. 너무 편리합니다. 무게감이 일단은 확실해요. 너무 막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굉장히 적당히 신경 쓴 무게감이라는 거. 어깨 라인부터 승모근부터 요 쇄골 라인까지 긁어주기에 아주 적합해요. 그리고 또 하나 팔뚝 긁어줄 때도 요만한 애가 없어요. 제가 TV를 보다가 팔뚝을 긁었는데 너무 막 이렇게 집중해서 긁다 보니까 요 팔 뒤 쪽에 멍도 들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거 하다 보면 정말 아주 그냥 빡빡빡빡 긁을 수가 있는데요. 저 이거 정말 잘 쓰는데 이거 확실히 쓴 날 붓기가 진짜 쪽쪽 빠지는 느낌이 들고 확실히 엄마들이 많이 쓰는 이유는요. 편리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스푼 타입이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꾹 눌러주는 집중적인 지압 효과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꾹꾹 눌러주거나 쓸어주거나 전체적으로 자극을 주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전체적인 붓기 관리 해주기에는 정말 좋지만 이게 뭔가 지압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조금은 아쉬울 수 있다. 그리고 정말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 약간 쇠냄새가 나요. 그 특유의 그 쇠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쇠냄새는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 라인으로는 잘 안 쓰고 진짜 리얼 바디용으로만 써주거든요. 사실 바디용으로 이렇게 쓰면서 내가 냄새를 이렇게 맡을 일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또 바디오일 향에 또 취해가지고 쇠냄새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작정하고 이렇게 하면 좀 쇠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 그 점은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 뒤쪽에 홈이 하나 파져 있는데 이 홈으로는 지압을 꾹꾹꾹 줄 수 있다고는 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해봤거든요. 아파요. 이 지압의 홈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러웠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제가 긁었다가 와 너무 아파가지고 아얏 했는데요, 여러분. 이걸로 이렇게 긁으면요. 아얏 합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스팩토리랑 노땀이랑 둘 중에 하나를 추천을 해보자면 진짜 어려운데 저는
진짜 어려운데 어떻게 고르지? 사실 저는 사실 두 개 다 너무 잘 써가지고 페이스 팩토리는 상체 위주로 쪼질 때 많이 하고 요 노땀은 팔뚝살이나 요 허벅지 종아리 쪼질 때 진짜 많이 써가지고 요 두 개는 그냥 두 개 다 구매해보시는 게 어떤지. 근데 정말 꼭 하나만 산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노땀이요. 그 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게 진짜 무게에서 주는 이 적당한 무게감과 이 그립감은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잘 쓰고 영상에서도 아마 가장 먼저 소개한 게 노땀인 만큼 아무래도 요 그립감과 무게감은 놓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품도 하나 더 소개를 해볼게요. 요렇게 생긴 페이스 롤러인데요. 요즘에 요렇게 생긴 제품들도 많이 출시를 하더라고요. 요건 제가 이제 예전에 어디서 받았던 것 같은데 어딘지는 모르겠고 제가 아무튼 화장품을 구매했을 때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건 이제 바이오 힐보에서 줬습니다. 이렇게 생긴 페이스 롤러 어떤 몰랑이분들은 잘 안 쓴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실 저도 그닥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앞에 소개했었던 괄사랑은 조금 용도가 달라가지고 사용 용도만 짚어주고 넘어갈게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긴 애들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 얘는 이제 붓기를 빼주거나 리프팅을 해주거나 그렇게 페이스나 바디 전문적으로 쓰는 애는 아니고요. 얘는 어떨 때 쓰냐? 약간 근육 이완용으로 써주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이제 얼굴에 표정이 진짜 많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막 눈썹도 왔다 갔다 하고 눈도 왔다 갔다 하고 꼬리나 입도 좀 커가지고 왕창 이렇게 움직이는 편인데요. 그렇게 얼굴에 근육을 쓰다 보면 이렇게 눈썹에 가운데 근육 뭉칠 때가 많고요. 눈끝 쪽 근육, 팔짝 쪽 근육, 그리고 턱 위쪽 근육. 이렇게 근육과 근육 사이가 항상 쓰는 근육을 쓰면 좀 뭉치고 이렇게 좀 땡겨요. 고를 때 근육 이완용으로 써주면 정말 괜찮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다른 용도를 찾아본다고 하면 사실 이게 페이스용으로 쓰기에는 그닥 적합하지 않거든요. 페이스용으로 쓰기에는 굴곡 라인이 너무 볼록하게 생겨가지고 페이스로 쓰기에는 그닥 적합한 느낌은 아니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아서 제가 그렇게 좀 손이 자주 가는 제품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이런 제품들도 출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얘는 시모먼트의 V 리프팅 롤러 크림인데요. 쭉 누르면 크림이 나옵니다. 크림이 나와서 크림과 롤러를 한 번에 올인원으로 끝낼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출시하고서는 이거를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받아봤는데 받아보자마자 너무 신기했어요. 와 롤러를 그냥 쭉쭉쭉 짜면서 쓸 수가 있구나. 너무 신박하더라고요. 이걸 제가 좀 꾸준히 써봤거든요. 사용감도 좀 느껴질 거예요. 뚜껑도 잃어버렸어요. 장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오일이나 크림을 따로 바르고 그 다음에 괄사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귀차니즘이신 분들한테는 정말 편리하다. 그리고 롤러가 5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얼굴을 전체적으로 페이스 관리하기 괜찮다. 근데 단점을 또 얘기를 해보자면요. 어쨌든 이런 롤러도 전부 다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용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제작을 해야 되는데 용기에 그 마감 처리된 부분의 그 쇠 특유의 마감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마감 부분이 가끔 얼굴에서 느껴져요. 얼굴에서 이렇게 롤러를 하다가 이렇게 뭐지? 하면서 보니까 이게 그 마감 처리된 부분이 쓱 지나가면서 얼굴에 자극이 한번 딱 된 적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진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점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목 부분에는 그닥 자극이 없어가지고 꾸준히 썼는데 이게 페이스용으로 올라오니까 이런 정말 미세한 부분 하나까지도 자극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요. 무게감이 그닥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어쨌든 이 크림의 무게감으로 압을 주는 건데 그닥 그렇게 무게감이 썩 느껴지진 않았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진짜 신박해가지고 이게 조금만 더 보완이 된다면 좋을 텐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그럼 제가 주로 잘 쓰는 오일도 같이 짧게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아로마티카의 인브레이스 바디 오일 네롤리 앤 패출리를 사용을 하는데요. 제가 항상 올리브영 갈 때마다 세일을 하면 하나씩 가지고 오는데 이걸로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괄사를 사용을 해줬을 때 정말 만족감이 높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같이 잘 사용을 하는 바디 오일까지 소개를 해봅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여기까지 요즘 정말 핫하디 핫하다 진짜 집에 다들 하나씩 있을 법
한 괄사를 A to Z까지 다 소개를 해봤는데요.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진짜 찐으로 쓰고 있는 괄사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요 괄사 진짜 좋아요 라고 하는 것들 있으면 또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또 구매해서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